뭐 재생해서 재활해서 집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현재 그 요독 증상 해서 식사도 못 하시고 투석을 안 하면은 구역질 구토 뭐 몸이 붓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씩 꼭 해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그 현재 요양병원이 투석을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고 요양병원들의 이 기능 중에 이게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돼서 예전에는 투석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투석을 많이 하는 추세고 대부분은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증상을 최대한 최소화 시켜주고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투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아주 그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투석을 기본으로 다 갖추고 다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네. 4시간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앞에도 지금 현재 거의 전원 돌아가고 저 너머에도 전원 지금 현재 투석 중입니다. 네.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겠습니다.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재활치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쪽은 이쪽에 다 운동하고 뭐 하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예, 편마비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사람들을 계속 운동시키고 이렇게 재활치료사들이 회복치료 시켜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보시면은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좀 건강하시니까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장님이세요? 목장님이세요? 아 이재용 대표이십니다. 네 알아요. 제가 아, 예. 찍었잖아요. 우리 찍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대표님 인기가 네. 이게 어르신들 틈에서도 여전하시네요. 아유 원래 귀엽잖아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박수 감정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네. 그 감정비 부담을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보려고 진짜요? 오, 네. 최고! 네. 아,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고. 아, 네. 많이 들어봐요. 네. 그럼 그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많이 들어봅니다. 네. 네. 가정 파탄 나고 그러니까 국가가 좀 책임을 지자 그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쪽으로 가.
내리시나. 내려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있어? 테이프 지금 가방 찾다가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찾아보겠어. 이걸 받아놓고 테이프 있을 거야. 아, 하나, 둘, 셋. 그래서 안 좋은 사인이 뜨면은 더 크게 올려가지고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다 하는데 2층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다재내성균. 그래서 CRE라든가 VRE 환자들이 여기 많이 입원해 있고 또 다른 층하고 틀리게 뭐,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기관 절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굿줄로 식사하시고 하는 아주 중증 환자들만 누워있는 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처음에는 병실 좀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좀 뭐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 병원에 견학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사실은 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이런 중증 환자를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덧붙이면은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에 빨리빨리 나와야 대학병원에 자리가 나가지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돕니다. 그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그분들이 그 자리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은 신규 발생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못 받고 병원이 지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양병원에게 순기능이 아닌가 생각하고 요양병원이 치료비도 거기보다 훨씬 더 적게 드는데 뭐 이 감병비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만 보전을 해주면은 훨씬 더 모든 사람이 더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진짜 우리나라 의료 복지가 이렇게 완벽해지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네. 네. 아니, 간병인은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런 거죠. 간병이 원래 어려운 일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산소가 떨어지는 건 체크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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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다시 체크해봐야 돼요. 예, 예. 확인해. 네네, 어휴, 의사니까. 우리 신한영 의원님께서 역시 그 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아주 빨리 가서 확인해. 예리하게. 제대로 소통되는지. 예. 아마 좀 저건 패치 떨어졌을 거예요. 아, 예, 예. 계속 수시로 체킹하고 있고, 현장에서 네. 체킹하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니, 근데 신발 체크마차나 이러니까 떨어졌지. 아니, 작은 거 다 발견해가지고 딱 주셨다. 체킹 안 되겠구나. 네. 아니, 저 이순희님 체킹 좀 해봐요. 네, 갔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 네. 갔대요, 저희 직원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약 간병비 급여와서 추진을 위해서 현장 관계자와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인사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호자 두 분이 아직 자리를 오시지 않으셔서 예, 착석하시는 데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요양병원 간담회 같이 해주신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 여러분들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병원 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재 더센트 요양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세인트 요양병원 간호부장이신 오현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이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위원이십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박형권 박인규님 보호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성엽 박운식님 보호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현욱 간병인님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 측 참석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계호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구로 을 윤건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영인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안산에서 지역구 활동 중이십니다. 예,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조금 현장을 보면서 지연돼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선재 원장님 그리고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 각별히 참석해 주셨는데 이현옥 보호자님, 이성엽 보호자님 그리고 박형관 우리 보호자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도로 도입했을 때하고 이제 개인이 책임질 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개인이 이 간병인을 구하면 전속이 되지 않습니까? 전속이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1인당 요새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도 내로 편입을 시켜서 한 사람이 사실 여유 시간에 몇 사람을 동시에 간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고 또 개인의 부담도 매우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병인 문제는 뭐 저도 잠시 겪어본 일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가족 내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들의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병 파산 뭐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되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간병 살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을 하다가 간병을 포기해서 그때 아마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아마 징역 4년인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좀 가혹한 참담한 현실이죠. 이걸 제도 내로 우리가 편입을 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좀 늘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 또 개인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경우는 고통도 낮추고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여할 거냐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효율적인 사회 또
정말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병비 문제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선 이제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좀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를 하는 건 당장 추진하는 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저희가 한번 시설 투어도 했습니다만 상황들 정확히 체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고통받지 않도록 또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장님께서, 정책위 의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결심하기에 따라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세 분 보호자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간병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것 같고 간병이 보호자가 아니라 간병이셨구나. 두 분 보호자는 사실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 또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그 어려움 속에서 좀 신속하게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정책위원장 이계호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편의상 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합니다. 말을 길게 할 수도 있어서요. 길게는 않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간병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간병에 의존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집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월 평균 이 400만 원까지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서는 이 환자 한 분 케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가계 행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간병인을 어렵게 구해도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갈수록 간병비 부담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병비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현재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각자 개별계약, 말씀드린 대로 사적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또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갈수록 가족 간병이 일반화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가족들이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충실할 수가 없어서 큰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뭐 간병 살인 또 간병 뭐 의절 뭐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또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병인들 또 간병 가족들이 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선 당장에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국화를 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또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디 좋은 의견들 주셔서 본 사업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정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병지구로부터 함께 해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 그 국회 대의실에서 우리 남충희 요양협회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저 요양기관 담당자들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정책 토론을 그 당시에 했고요. 또 이렇게 이재명 대표 모시고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또 잘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또 건강 지킴으로 활동해 주시는 데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지시면 만성질환도 늘어나시고 그러면 요양과 간병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지원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얼마 전에 보건의료 산업 노조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한 53% 정도만 요양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절반밖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이유가 이제 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부터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요양보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 이상의 간병비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97% 이상이 간병비를 급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설문조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간병 파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라든지 또 노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제도화 등 지금 이걸 본격적으로 다룰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미개호 정책위 의장님께서 뭐 의료보험법 개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 개정하지 않고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요양병원이 입원할 때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법 개정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인권위원회 진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서 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권고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45번 국정 과제입니다. 근데 용역만 해놓고 거의 시간 끌기로 연연하고 더구나 내년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 시범 사업 전액 삭감해서 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위원회에서 80억 다시 되살려서 지금 보냈는데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만 어쨌든 이거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어쨌든 국내 간병인들을 중심으로 하되 저는 또 외국인 간병 부분도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지난 토요일 날 요양보호사 협회 이제 전국 창립대회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또 권익 심장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순서인데요. 저희가 순서를 보호자님, 그리고 간병인님, 그 다음에 병원장님, 그 다음에 협회장님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건 보호자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 드려야 될건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희 나라가 굉장히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복지가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모셔보니까 또 저도 한번 혜택 한번 받아볼 줄 알았었는데 정말 직장인으로서 엄청난 그 좀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래저래 저는 사실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완전 노령화 시대고 저도 이제 늙어가고 다들 이제 이런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언제부터는 못 받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제가 받을 때쯤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반대했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냈건 적게 냈건 또 지금 조금이라도 받고 계시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해 주시듯이 좀 이제 아파서 정말 어떤 삶을 포기하고 또 아파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없게 좀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저 굉장히 힘든데 또 이렇게 뭐 저야 이 뭐 이게 잘 되더라도 사실 혜택은 못 볼 것 같은데 좀 뭐 나머지 분들이라도 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가정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아프면은. 하여간 좀 힘드셔도 열심히 좀 해주셔서 좀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혁 보호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도 모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외삼촌도 지금 입원해서 지금 모시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부담한 이제 이런 간병비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이 부담됐던 건 맞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정들은 모두 다 겪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현재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신도병원의 간병팀장입니다. 예, 한국에 온 지 19년 됐어요. 예, 이제까지 계속 간병하고 있는데, 우리 간병인들이 어제는 이 한국에 와서 간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그거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제는 한국에 온 지 오라고 이랬는데, 별 혜택이란 것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정한 이런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간병하면서 보니까 이 간병인이 그냥 부족합니다. 예. 주로 나는 이렇게 간병인은 이 병원이 없으면 내가 간병인은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병인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렇게 코로나 그일에 그 하면서의 간병인이 부족해서 우리 간병인들 엄청 힘들게 일했어요. 예, 그러니까 간병인 아직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이렇게 더신 더 요양병원에 와서 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별로 말들 좀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국에서 있는 동안 환자들 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환자들 잘 이렇게 케어하고 잘 하겠으니까 우리 간병인들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보호자님과 그리고 간병인 분들의 마음 잘 새기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선재 요양병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세인트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그 뭐 오늘 그 날도 추운데 간병급여하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위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세인트 병원 임직원과 28만 대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신 우리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그 병원 순회를 좀 하셨잖아요. 그 요양병원은 정말 그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뭐 의료 요양 돌봄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그 만성 질환자로 또 고령자로 이렇게 질병이라는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요양병원이 그분들 중에서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은 열심히 치료해서 우리가 뭐 요즘 커뮤니티 복지다 해서 커뮤니티로 다 복귀시키고 회복이 불가하신 분들 또는 말기 질환자들은 저희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분을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함께하는 게 요양병원의 기능입니다. 근데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간병비라는 벽에 막혀가지고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 간병인의 정말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시설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간병급여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과 뭐 다른 국회의원 모두가 좀 힘을 써서 간병급여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료 요양 돌봄 이 단어가 늘 뭐 이렇게 요양병원이다 뭐 요양원이다 하면 나오는데 그 중심에 요양병원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4명의 국회의원님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법으로 발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지역사회가 연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사회 대비도 앞으로 충실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늘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말씀과 생각들이 제가 늘 존경을 하고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 전국에 1,400개 병원에 28만 명이 방방곳곳에 의료취약지구에 요양병원이 24시간 의료원이 있는 데가 요양병원입니다. 거기에 늘 10명에서 20명씩 간병사님들이 늘 밤낮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이 부분들이 환자가 27만 명, 병상이 25만 명쯤 되는데 그 환자분들 가족까지 합치면 전체가 120만 명쯤 되는 분들이 환자와 관련되는 요양병원입니다. 그분들이 요양병원 입원함으로 해서 간병비 때문에 늘 언제 퇴원해야 할 때나 간병비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나올 때마다 가족 간에 단절하고 부모하고도 끊고 부모를 맡겨놓고 또 연락도 안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될 때가 됐다. 아까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공동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 또 지금 간병비가 전체가 8조니 9조니 하지만은 저희들 생각해 볼 때 작은
의료 필요도가 높으면서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공집하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 1조 4천에서 1조 2천억, 많게는 3조까지는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재정이 많다, 재정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연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간병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노인의 삶질 향상이라든지 노인이 편안하게 인간답게 진료받고 요양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시켜야지 국민들의 건강한 경제적 능력이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간병비가 간병인들이 엄지에 놓여 있는 부분도 이제는 법적으로 양지해서 떳떳하게 4대 보험도 들고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 되겠다. 간병인이 55만 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그분들도 떳떳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뜻하는 일입니다.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저희가 세이브가 됐는데요. 혹시 좀 한두 분 더 발언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우리 간호부장님께서는 혹시 예, 현장에서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선에서 보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입원한 자 아이를 볼 때 거의 한 80 이상이면 많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90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몇 년 사이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입원한 자 나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같은 질병을 알아도 80대 앓는 거하고 90대 앓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리스크가 낮으면 시설로 가고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병원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에. 그래서 요양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그 간병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환자와 밀접돼 있는 사람이 간병사입니다. 간병사는 24시간, 간호사는 뭐 몇 번 왔다 갔다, 의사는 한두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그 간호사 말을 열심히 들어야지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밀접도가 간병사가 많다 보니까 간병사가 큰 축이 되죠. 그래서 간병사의 그 축이 크다 보니 이제 간병급여화가 됨에 따라서 간병사 지위도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위나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고 이게 제도화 안으로 들어오면은 또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병원 차원에서 우리 제도화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급여화 제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요. 예, 다음으로는 고영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아주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말씀 잘 들었고요.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우리 아저씨께서 원래는 돌봄 기능을 통해서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면 병원으로 와야 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 병원으로 오는 거를 가로막는 게 바로 간병비 문제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면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요양원에 이렇게 묶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을 또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에 아까 우리 신동근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님이 이거를 우리가 청성공약 1호로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는 건 국민의 고통의 지점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한 거니까요. 이번에 80억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한 거라서 예결위에서 통과하려면 또 많은 지난한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적재적소의 그 돌봄과 치료의 맞춤형으로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드는 이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런 갈등 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당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할까요? 그래도 구로 지역으로 와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인데 예, 윤건혁입니다. 우선 뭐 구로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간병 관련해서 가족분들 말씀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말씀하신 내용들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잘 받아 안아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그 뜻을 받아서 총선에서 관철시켜서 가족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국민이 행복한 거니까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역시 이제 현장에서 간담회를 해보면 이제 새로운 사실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개인이 그 간병을 책임지도록 방치를 하니까 전속 간병인을 구해야 되고 전속은 24시간 그 사람을 풀로 지금 간병해야 되잖아요. 24시간 계속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제도화를 하면 예를 들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명이 또는 세 명이 한 명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교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니까 지원자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간병인 보수도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각계 있는 여러 명을 동시에 부담하니까 감당을 하니까 개인의 부담도 확 떨어질 텐데 이게 공동체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책임지게 하니까 사실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간병인이 8시간 근무하고 3교대를 하면서 예를 들면 3인 1조로 여러 명을 동시에 맡으면 개인의 부담도 줄고 노동 환경도 괜찮아지고 어떤 보수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 비슷하게 일자리도 만들고 개인 부담도 낮추고 고통도 줄어들고 또 국가도 뭐 전액을 다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중에 일부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모두에게 행복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잘 설계하고 계실 텐데요.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마중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인해 줘야 되는데 그 유인하는 게 결국은 급여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그걸 한 병원 단위로 만들어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형근 선생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힘들고 사실 아픈 환자가 집안에 있다고 하면 사실 가족들 간 뭐 의절하는 상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결국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역시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고 그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서 반드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잘 좀 설계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위에서도 일단 예산 확보가 중요하니까 이번에 치열하게 좀 싸우셔서 확보해 주시고 저희가 국민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가지고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에 대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아파도 서럽지 않은 대한민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제1호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 정책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더 세인트 요양병원의 오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자들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